미국은 지금 역사상 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당 대표가 15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 어떤 누구 한 명도 나와봐서 이야기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본인의 최고위 발언으로 대표한테 단식 요청을 중단한다는 것은 그냥 살짝 한번 떠보는 식이라고 저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없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라는 말을 채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의원들 그리고 청년 당원들은 앞으로의 투쟁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삭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을 봐야 되는지, 왜 이렇게까지 미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마음에 이렇게 삭발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는 정중히 건강을 생각해서 단식을 중단해 주실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위원회와 저는 어제부터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실로 농성장을 옮긴 직후 외부에 있는 농성장에서 단식을 진행하며 외부 농성장을 지키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끝날 때까지 우리 청년위원회는 앞장서서